여기 샤워기 항상 물이 틀어져 있거든요, 밤마다. 사람이라고는 오빠랑 저 강아지 셋밖에 없으니까. 근데 우리가 화장실을 가끔 들어가긴 해요. 샤워기도 싫어하고 물도 싫어한다니까요. 응이 맞아요? 네, 맞아요, 응이. 저렇게 물을 틀고 저렇게 저럴 수가 있지? 너였어, 우기? 이거 물 틀 거 너야? 웅이를 먼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써니랑 줄리가 순서대로 들어왔죠. 혼자 있을 때는 언제든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을 거예요. 다른 아이들이 둘이나 더 생기면서는 혼자만의 공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. 폭포수가 막 이렇게 내리는 밑에서 참선이라든가 돌을 닦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, 심리적으로.